전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가구 브랜드가 존재하죠. 오늘 영상은 그 가운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을 대표하는 가구 브랜드 허먼밀러입니다.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디자인이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미학적인 부분까지 정교하게 풀어내며 우리에게는 명품 의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. 허먼밀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이너가 찰스 레이 임스 부부입니다. 그들은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. 임스 부부가 디자인한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허먼밀러의 임스 라운지 체어입니다. 20세기 모던 가구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라운지 체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이 라운지 체어는 옆라인이 예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할 때는 옆라인이 보이는 것으로 배치하는 게 디자인적으로 가장 잘 살릴 수 있습니다. 사이즈는 두 가지가 있고 색상이 다양해서 원하는 공간에 어울리는 색으로 선택이 가능해요. 영화 아이언맨, 하녀, 매트릭스 등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어요. 영화 속 성공한 캐릭터가 나오면 이 체어가 놓여 있을지도 모르니 유심히 살펴보는 재미가 있겠네요. 이 체어를 아신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체어 어디서 또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? 바로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브랜드 비트라에서도 같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요. 같은 제품 다른 브랜드,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비트라의 설립자 빌리 펠바움이 LCW 체어를 보게 되었고 그 디자인에 푹 빠져 허먼밀러로부터 임스 부부의 유럽 판권을 구매하면서 비트라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 제품 이외에도 같은 제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라운지 체어는 낮잠을 자거나 책을 편한 자세로 읽는 용도이기 때문에 일반 체어보다 기울어져 있고 발받침대인 오토만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라운지 체어를 배치한다면 오토만 공간도 함께 생각하셔야 할 것 같네요. 현대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들이 존재하지만 임스 라운지 체어만큼 클래식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일 수 있는 의자는 많이 없을 거예요. 언제나 선도적인 디자인과 혁신을 선보이는 허먼밀러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네요. 오늘은 허먼밀러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